신이 충만하고 귀신이 충만하고 그 충만이란 단어가 너한테 다 성립이 된다. 뭐 때문에 왔는지 너 아까 문 들어올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단추를 만약에 잘못 끼운 것도 있지. 근데 단추를 내가 이걸 잘 위아래를 갖다 순번을 내가 못 정할 바에는 아예 지퍼를 입어버리면 되지. 그치. 지퍼는 그냥 끼우고 땡기면 올라가고 땡 내리면 내려가는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간단해. 원래 타고난 게 너는 우리네 무에 정말 가깝고 무 상처가 되겠지만 알고는 있어. 무당 무라는 거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은 너한텐 150을 걸을게. 근데 이 150이 화가 나. 이 150이 왜 화가 나냐면은 100인데 150이 돼 버렸어. 100인데 150이 돼 버렸다고. 어디 가서 뭔 짓을 했길래? 너는 말이다. 지금 너는 이렇게 하고 온네 차림은 허스름하지만 너는 어딘가 뭔가 챙기 차려지고 체계가 안 잡히고 네 몸에 준비가 안돼 있으면 너는 어딜 나서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니네 할머니야. 니한테 지금 신으로 와 있는 할머니란 말이야. 그 양반의 근성이 그런데 어디서 뭘 갖다 건드려 놨길래. 허주나 이런 거보다 허주가 셋이라면 신이 일곱. 근데 주장은 그 할머니 외가가 아니라 넌또 친가다. 근데 너 성씨가 뭐니? 엄마는 성씨가? 주씨. 오씨네구나. 아마 용군에 정말 네가 미친 구독자일 거야. 탑으로 만약에 뽑는다면은 네가 아마 제일 많이 볼 거라고. 용군뿐만이 아니라 뭐 많잖아. 뭐 리빙 뭐 배짱이 뭐민 엄청 많잖아. 넌 아마 거기 다 성력했을 걸. 삼촌 봤어 안 봤어? 못 봤어? 봐, 너내거 너무 안 올리는 거야. 못 봤다잖아. 얘 성녀발언 하는 앤데. 김 대표 제가 좀내 걸로 등한시해. 아니야, 내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뭐 특징이 없었나 보다. 미친 듯이 보거든, 너. 금전적인 것도 어렵고 일적인 것도 어렵고 유튜브 보다 보면 당장 쫓아가고 예약하고 쫓아가고 싶은데 그 개도 안 먹는 돈도 지금 꽉 막혀 있고 모든 게다 막혀 있고 몸은 몸대로 더 체력도 더 그렇고 사업적인 거 일적인 것도 다 막히고 하다못해 애정 뭔데 연애는 할거 아니야 너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위험한 게 있어서 그것도 다 봐. 해주고 싶어가지고 일단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지 못한 게 이게 첫 번째로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만나는 분이 계시니까 두 번째 모든 여자들이 다 마찬가지듯이 정말 사랑하고 좋거든. 네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15년 전이 생각이 나. 내 생각이. 내가 그랬거든. 너의 15년이 아니라 나의 15년 전, 나 이제 제자된 지 15년이니까. 결혼을 하려고 했었고, 하는 일도 뭐 인정받고 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뭐 페이나 뭐 이든 내뭐 따로 부가 창출도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내가 모든 게다 막혀버리고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아프고 힘들게 살지 마라. 그냥 아픈 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 그냥 외롭게 살아. 외롭게. 너는 지금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너는 외롭거든. 왜? 네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랑을 너를 한다는데 너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 그래서 너는 부족하고 부족함을 항상 느끼거든. 그거는 상대인 남자뿐만이 아니라 너희 부모, 형제, 가족으로부터도 마찬가지거든. 네가 주고 네가 자식 노릇 좀 하고 뭐 좀 하면은 내 딸이고 내 동생이고 언니고 하겠지만 네 전화가 부담스러울 거고 네가 찾아오는 게 연락이 부모님하고 같이 있니? 먼저 무당의 길을 가게 되면은 잘할 거다, 잘 부릴 거다 그런 말은 안 한다. 근데 그 할머니는 아마 니네 너한테 와 있는 할머니는 어디 끌리는 거 싫어하시는 정말 뭐랄까 극성쟁이 할머니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못났다는 소리, 영검이 없다는 소리 그런 소리는 안 들을 거지만 남들 눈에도 존중받게끔 할 거니까 야무지게 해주시겠지. 그 할머니만 보고 살으라고 권해주고 싶다. 그 할머니만 보고 살기에는 너무도 버려야 될 게 많아. 사랑도 부모 형제하고는 일시적으로라도 담을 살고 지인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아픔 갖고 살라고 하고 싶어.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그것보다 더 아플 거니까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그 사랑도 사랑이지만 사람들한테 있고 대신 배반 그리고 뭔 놈의 새끼가 어린 놈이 이렇게 빚이 연걸려듯이 열려있어. 뭘 했길래 꼴에 사업이라는 걸 한 거야? 작년에 치매과에 사업자 내놔주고 개인 사업자 내놔주고 뭐라도 이제 해보고 싶어서 그나마 잘하는 게 말하는 거를 잘하다 보니까 영업 사람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영업을 해서 일을 좀 따라주고 하는 앞으로 좋은 일 있지 않을까. 3기도 끝나고 있으니까 인덕이 없는 네가 본 사업이야. 그리고 신이 이렇게 와 계신데 뭔 사업이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대답을 해. 네. 뭔 구슬 했냐? 간단하게 얘기해. 이거저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비닐 빼는 그런 것도 했었고 뭐 자꾸 일이 안 풀어가지고 뭐 별로 볼 걸 다 했던 것 같아. 빚 다 내갖고 빙이 또? 네, 빙이 거의 뭐 다 빙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너한테. 건들지 말을 것까지 건드렸다는 거거든. 응? 니네 할머니가 신으로 와 계시고 신인데 그걸 빙의로 싸잡아 가지고 그걸 퇴마? 그러면은 퇴마가 됐어야지. 건들지 말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까지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 어느 무당한테 뭘 했길래 신이 이렇게 세게 할머니가 분리자고 들여차 있는 걸 퇴마를 한다고 되냐 말이지. 더 그래서 100이 150이 됐다는 얘기야. 알겠니? 시간이 너한테는 30 앞으로 이 빨라야 3년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가까워져 있어. 안 그 원래대로 네가 코스로 간다면 36. 네가 더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더 즐겨보고 그럴 시간이 앞당겨져 있다고. 이해가? 왜? 100이 150이 됐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너무도 많은 꿈을 꿀 거예요. 거의 정말로 다큐로 꿀 거예요. 네. 실제 상황을 갖다가 빗대어서. 그거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만난다든가 아니면 그런 일이 네가 생긴다는 걸 갖다가 할머니가 알려주시는 거거든. 꿈으로 다 받고 있어요. 벌써 뭔 일이 꿈에 이렇게 딱 꾸고 나면 어디 나가지 말아야지. 뭐 누구 하지 말아야지. 뭐 해야지. 그 연금원 할머니가 네한테 목소리는 들려줄 수가 없으니까 꿈으로 주시는 거거든. 대화를 한번 같이 하고 좀. 그 할머니가 그러면은 네 일반 우리 애들 무당들이 얘기하는 귀신이냐? 신이야. 신.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내일 있을 일, 일주일 후에 있을 일, 한 달 후에 있을 일, 내년에 있을 일, 아니면 내후년 10년 후에 있을 일을 신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호주 잡지는 그 능력을 그거를 못해. 알겠니? 뭘 물어보러 왔어? 저 신고 또 언제 할까요? 신을 섬긴다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봐야지. 하는 사업이 안 돼요. 연애는 어떨까요?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요. 신이 지금 이렇게 꽉 차갖고 있는데 뭐가 돼? 그래서 퇴마를 한 거잖아. 벌써 나간 것 같다. 그냥 그런 얘기들이 아, 여기서도 얘기하시니까 아, 그런 것 같다. 답은 그러면은 진짜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어. 신이 계신 거를 신이 아니라고 빼려고 했으니까 그 할머니가 조금 쉬운 말로 봐라. 너를 누가 물가를 끌려들었지? 끌려 댕기고 있어. 가만히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너가 힘을 그렇게 반항을 안 하지. 근데 너를 갖다 내가 물로 끌고 들라고 너를 잡아서 물로 땡겨. 그럼 넌 강하게 힘을 발휘하겠지. 접목된 힘까지 내겠지. 이거야. 구실한 자체를 네가 하면서 니네 할머니는 얘, 아, 이 무당년놈들이 뭐 하는가 지켜보고 있어. 근데 봤더니 얘네들이 퇴마로 가면서 이것저것 빼내면서 당신까지 빼내려고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신이 힘을 발휘해야 안 해? 하시겠죠. 그 발휘를 어떻게 할까? 일단 그 굿하는 게 니한테 화를 먼저 줄 거고 짜증이 나고 구슬하고 뭘 했으면 깨우내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니가 느끼기에도 막 니 바이오를 리듬부터 해서 뭔가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찌뿌둥하고 짜증만 나고 꼭 뭐 똥 싸고 미단 닦은 거 뭐냐? 찝찝하고 그러면서 꿈은 더 강렬해지고 신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 할머니가 정말 막 차원이 넘나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현명한 무당들이었다면은 나는 그래 내 신령님이 얘기해 준 대로 얘기했을 뿐이야. 그럼 또 다른 무당은 네가 얘기한 대로 강하지만 아니다. 응? 또 한 사람은 넌 빙의가 많이 돼 있는 거다. 뭐 서로들 틀린 얘기를 할 거야. 궁극적인 신하고 귀신하고 신이냐 퇴마냐 뭐 이런 쪽으로 뭐 좁혀지기는 하겠지만 현명한 사람들이라면은 칼자루는 네가 들은 거야. 칼은 네가 잡은 거라고. 나도 내 신에서 하는 말로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선생들도 마찬가지야. 그럼 가리공판이나 그런 걸로 갔어야지. 정말 신들을 불러서 그 테스트도 해봤었어요. 옛날 20대 근데 잘 안 돼서 더 그 20대 때 안 풀렸은 게 뭐겠어? 왜 그렇겠어? 20대에서 지금 네가 31살이라며 경호생이라며 백말띠라며 응? 때가 있는 거잖아. 내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너는 정말 빨리 되면 33 정석적으로 된다면 36, 37 근데 내가 너 지금 땡겨줬다고 했잖아.
20대 때 한번 너를 갖다가 신을 테스트하고 흔들어. 30대가 돼서 또 한번 흔들어. 신이 발동을 하는 거지, 더. 봐. 밥이 끓어. 불 꺼버리면 밥 돼? 불 줄이고 뜸 들여야지. 모든 게 때가 있잖아. 아침 방금 먹었는데 30분에 또 아침 먹으면 그게 아침이야? 먹혀? 들어가? 때라는 게 있잖아. 아침 먹고 12시 1시가 내 점심이잖아. 그때 점심 먹어야 되는 거잖아. 너무 흔들어놨다는 거. 건들지 말아야 될 것까지 건드려놨다는 거. 지금은 가리공판이 아니라 가리공판 하다가 보면, 가리공판이라는 건 그거야. 네가 너도 잘 알겠지만 그 설명은 안 해줘도 알겠지, 가리공판이. 지금은 너는 가리공판이 들어가면은 신굿이 돼버릴 거야. 지금은 어디 가서 소위 공짜로라도 네가 붙여주고 그런 데는 정말 피해. 그거 하다 말문 터질 거야. 넌 지금 소위 우리들이 얘기하는 화경이 열려 있어. 화경이 열렸는데 이거는 지금 네가 순간적으로 누군가 내가 무당으로 잘할 것 같냐 못할 것 같냐.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잘 이거야. 이게 지금은 화경으로 열고 아직 말은 아니거든. 순간적으로 내가 물었을 때 툭 튀어나와. 너도 모르게 못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딱 끊어져서 나오거든. 이게 나왔을 때는 말문까지 터 있는 거거든. 아무튼 연애다 사업이다 일반적인 게 너한테는 굉장히 먼 얘기고 지금 그게 너는 하나도 필요가 없고 하나도 안 될 거야. 미안한 얘기다만 누구 할아버지? 다 와 계시니까. 근데 삼촌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건 그거야. 150이라고. 네가 이 길을 가는 게 100이 아니라. 가끔씩 사람들 보면 여기서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네가 지금 도사 할아버지 한 게 누군 줄 알아? 네도 모르게 그 한 말 짓거린 게. 삼촌 주장 할아버지가 도사 할아버지. 이거야. 그러니까 말문이 아직 안 터졌던 것도 아니야. 다 돼 있는 게 신들이 지금 신만 제대로 발휘를 안 하고 계시는 거지. 사업 어떻게 할까요? 사랑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삼촌처럼 살아가라. 삼촌처럼 살아갈 건데 네가 마음 다잡고 이 길을 선택하라고 권해주고 싶다. 정말 아프고 힘들어. 15년 차인 무당인 지금도 울고 살아. 아파. 힘들어. 근데 사는 거는 괜찮아. 누구 도와줄 수 있고 피 한 방울 얼굴 한 번 안 본 독거 노인들 부모님이 안 계셔 돌아가셔서 그런 양반들한테 달달이 10kg짜리 쌀 25포에서 30포 정도씩 매달 지금 10년째 지원하고 있어. 돈으로 한 사람은 그거 솔찬이 된다. 실령님 덕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도 있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지만 내 스스로 위안도 잡고 살고 있고 추나초동 안 가는 데 없다. 기도 다니느라고. 색깔 한복을 입고 계셨거든요. 녹색 한복 입고 계셨는데 어떤 책상에서 맞은편에 앉아 계셨는데 저랑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그게 현실처럼 되게 생생했었거든요. 딱 봐도 되게 어르신이신 것 같고 되게 엄청 양반 집에 옷을 입고 계셨는데 녹색 한복인 거 제가 정확하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이 옥색이라는 거는 제일 귀한 색이야.
젤리도 어떻게 보면 값으로 짜면 비싼 옷이고, 그리고 옥색 정도를 입으신 분들이면 지위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고, 그분 앞에서 이런 상을 두고 이렇게 좌담을 나눴다. 네가 그거 되게 웃으시면서 해맑게 저한테 웃으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도 할머니만 계신 게 아니야.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극성을 떨고 계시다 보면은 이 남자 할아버지들이나 남자 신령님들은 약간 뒤에 지금 빠져 있는 형국이 있지. 가야만 할 거다. 선택을 하라고 권해주고 싶다. 대리 너무 안 가요. 돈도 안 벌리고. 돈이 안 벌려. 뭐가 돼? 예. 뭐가 되냐고 네가. 돈은 못 먹는데 어떻게 해. 네가 선택을 안 했으니까. 조그만 게 빚이 연결이 있는 거는 그분들이 너를 갖다가 입문시키게끔 너를 그렇게 어려움에 빠뜨린 것도 없지 않아 많아. 근데 네가 선택하는 순간에 그것도 다 깨끗해질 거고, 그리고 무당이 되기 위해서도 또 많은 비용이 또 소요가 돼. 그런 부분도 네가 선택하고 인정하고 네가 결정하는 순간에 해결은 다 날 거다.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와 계신 분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내림을 받으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서 우리가 청해서 내림을 받는데, 너는 청할 필요가 없어. 오시라고 네가 청하지 않아도 다 와 계시니까. 일종의 내림굿이라는 거는 신을 불러서 청해서 뛰어서 말문을 터서 한 분 한 분 호명을 호패를 받아서 이러고 하는 게 신굿인데, 넌 그냥 잔치 한번 하는 게 신굿이겠다. 너는 지금 다 와 계시기 때문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너는 와 계시다니까. 야, 나는 삼촌은 무당 될 때, 제자 될 때, 넌 이렇게 꿈에라도 막 이런 거 하지? 삼촌은 그런 것도 없었어. 삼촌은 그냥 빚쟁이가 돼서 해결사들한테 쫓겨다니고 도망만 다녔어. 뭐, 말문이 트고 화경이 보이고, 나 이런 거 전혀 없었어. 좀더 말문 같은 거 안 태웠는데. 뭐가 실례하고 기억 못 해가지고. 그거는 그니까, 그렇게까지 되면 네가 신부도 필요 없이만 무불통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되겠지. 근데 그냥 무조건이란 단어, 100%가 아닌 150%라는 거, 뭐가 많이 답답하고 안 풀리고 궁금해서 왔는데, 신 저한테 왜 와 계시는지, 왜 나는 무당이 됐을까, 삼촌 형제간이 오남매인데 왜 나였을까? 네가 타고난 거지. 내가 타고난 듯이. 타고났기에 변하지 않는 거야. 사촌도 있고 형제간도 있고, 왜 너야? 왜 날까? 선택이지. 타고났기에. 근데 나는 지금의 이 제자의 삶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 솔직히. 근데 너무 좋을 때가 많아. 아플 때도 너무 많은 거. 세월이 제자 나보다 어머님 같은 분들에게 노보살님 만신이지. 요즘에는 막 애들도 만신 만신 지네들이 만신 칭호를 쓰는데, 내가 하는 만신은 30-40년 되신 노보살님들, 우리네 어머님들 할머님 같은 분들, 그분들이 만신이지. 무당이라고 해서 만신은 아닌 거지. 애동제자가 괜히 있어. 나도 애동제자지만 이분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다시 태어나도 무당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조금씩 그 말씀들이 이해가 가. 이제서야 15년 차 되니까 그런 맛이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말고, 뭐 하지도 마. 유튜브를 미친 듯이 보는 건 네 선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근데 100%가 아닌 150%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넌 신이 다 와 계신다는 거.
이유는 하나,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어. 신을 퇴마하려고 하면 퇴마가 안 되지. 신이 더 힘을 많이 하시는 계획이 된 거지. 근데 네가 타고난 제자가 되는 거는 분명히 세월이 굉장히 앞당겨졌다는 거지. 내 말이 맞으면 오늘 꿈자리가 되게 편안할 거야. 네가 오늘 꿈에서 꾸고. 그리고 지금 너가 내가 이렇게 한 말이 노엽거나 그렇게 충격적으로 들리지도 않아. 네가 지금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너한테 와 있는 신령님들이 그런 지기를 네한테 몸에 준단 말이야. 지금 얼굴 안 보니라 막 전기 다 찔찔거리고. 내가 맞는 소리하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내가 대신 해주니까. 네가 그리고 지금 방금 너도 모르게 하품이 났지 졸려서 하품이 한 게 아니야. 우리 무당들이 접신을 하기 전에 하품 먼저 하는 게, 너는 그러니까 무당도 아닌 것이 벌써 하품 나오잖아. 접신이 됐다는 건 뭐야?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벌써 발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 하품 되게 자주 하거든요 제가. 우리 무당들이 어디 기도터에 가서 기도하려면은, 특히 여자 무당들, 나는 잘 안 하는데 하품 엄청 더 해. 그거야. 궁금해하지도 말고 어려워하지도 말아. 넌 제자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 너의 모든 채무, 그리고 네가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 무당이 되면 또 소요되는 비용도 꽤 크잖아. 네가 결정 짓고 네가 선택하고 하는 순간에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너한테 와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까지 가자.